전기차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2차 전지 장비 제조 기업 엠플러스가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점찍은 건데요. 회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엠플러스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아워 넥스트 에너지에 에너지 저장 장치 조립 공정 장비를 납품합니다. 아워 넥스트 에너지는 BMW와 빌 게이츠 혁신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미국 소재 기업입니다. 엠플러스는 지난해 아워 넥스트 에너지와 약 71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올해부터 미국 현지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워 넥스트 에너지를 시작으로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워 넥스트 에너지의 첫 번째로 그 ESS용 설비를 납품하게 되는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요. 세 군데 정도 되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미국에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나머지 한 군데는 중동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기상 상황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증설이 늘어나면서 전력난에 대비한 필수 보조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27% 증가한 400억 달러, 2035년에는 8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엠플러스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 능력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네, 요 틈새에 그 ESS를 하려는 어떤 그런 국가들이 생길 거거든요. 캐짐이 끝나고 터지기 전까지는 공백을 메우려고 하면 분명히 이런 시장을 찾아야 되고 그런 시장을 찾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엠플러스가 2차 전지에 이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